여러분, 이번에는 아주 좀 진지하게 영상을 하나 찍으려고 합니다. 조회수가 좀 많이 나와가지고 저의 소원을 좀 이루었으면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버킷리스트가 다 있죠. 버킷리스트. 저도 버킷리스트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해외여행을 뭐참 좋아하는데, 동남아 쪽, 뭐 동남아, 일본, 대만, 베트남, 중국, 블라디보스토크, 가까운 데는 좀 여러 군데 다 가봤거든요. 몽골도 가고 싶은데, 거기도 뭔가 좀안 맞아서 못 갔고, 그 다음에, 유럽을 꼭 가고 싶어요. 유럽, 저 북유럽 쪽, 스위스, 프랑스, 노르웨이, 핀란드 그쪽에 꼭 가고 싶은데 코로나 전에 가려고 그 예약까지 했었어요. 예약을 했는데 코로나 딱 터지는 바람에 2020년 3월 달에 눈물을 머금고 취소를 했죠. 그때 갔다 와야 되는데 근데 지금 사실 가도 되는데 지금 제가 몸이 안 좋아요. 어지럼증도 있고. 속도 울렁거리고 그래가지고 지금 뭐 놀고 있으니까 얼마든지 가도 되는데 지금 못 가고 자신이 없어요. 비행기를 10시간 이상 탈 자신이 없는 거예요. 속이 울렁거리니까. 그래서 그거는 몸이 완전히 나을 때까지 일단 안 가려고 합니다. 몇년뭐못 가도 그건 어쩔 수 없고. 그 다음에 제가 버킷리스트가 뭐냐 하면 사람을 좀 만나고 싶어요. 그 TV는 사랑을 싣고 이런 데서 참 사람을 만날 수 있다면 이 사람을 찾고 싶은데 제가 연예인도 아니고 뭐 그런 포로도 지금 없고 제가 만나고 싶어서 예전에 그립고 그 만나고 싶은 사람은 뭐 여러 명이 있는데 일부는 만나기도 했어요. 오랜만에 만나기도 했고.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예전에 만나고 싶은 사람이 예전에 그 부곡동에서 같이 일했던 우리 사장님, 그 마트 부도가 나서 그때 저 경기도로 가신 박호산 씨, 조갱이 여사, 경기도 쪽에 사실 것 같은데 저에게 연락 좀 주세요. 꼭 한번 보고 싶어요. 그리고 그 부곡동에서 일할 때그 전지영이라고 강원도 영월 사는 아가씨 지금 결혼했겠죠. 너무나 특이했어요. 조성모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하루 종일 조성모 노래만 틀고 막 그랬던 전지영 아가씨 그 아가씨도 한번 보고 싶고 그다음에 한 사람 찾고 싶은 사람은 전라도 분인데 군대 있을 때 권희관 병장이라고 내가 이등병 때그이 사람 기타를 참 치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등병 때 저도 이제 기타를 좀 치고 하니까 음악을 좋아하는 걸 아니까 침상에 자는데 옆에 와가지고 기타를 쳐주고 그랬죠. 이사도라 기타를 탁 쳐주고 이제 저는 그걸 공감을 해주니까 제게 들려준 거죠. 그리고 그 구창모의 희나리 노래도 소대원들을 그 내무반에 모아놓고 노래를 가르쳐 주기도 했죠. 그래서 그 권희관 병장을 좀꼭 만나고 싶어요. 권희관 병장님 혹시 아시는 분이나 연락되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어디든지 찾아가겠습니다. 어디든지 언제든지. 미국에 있으면 미국으로도, 미국에 지금 비행기를 못 타겠거나 몸이 안 좋으니까. 아무튼, 예, 꼭 만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이제 주인공인데, 이분들은 누구냐 하면, 일단, 3명입니다, 3명. 3명인데, 이름이 여자분이고, 나이는 68년생, 지금 55 정도 됐나요? 이지영, 그 다음에
동생 이지은, 그 다음에 셋째가 이정섭, 막내는 이제 남자아이인데 이강현. 남자아이도 뭐 만나면 좋고, 세 자매를 좀꼭 만나고 싶어요. 이게 제 삶의 어떤 숙제예요. 숙제, 마지막 남은 과제입니다. 버킷리스트이기도 하고요. 제가 이 찾으려고 인터넷 검색도 엄청 하고 했는데 아무런 정보가 없어요. 페이스북에도 찾아도 없고. 어디까지 제가 알게 됐냐면, 첫 번째 이제 이지영이라는 아이는 그 부산 동네 출신이고, 동네 연산동이 집이었고, 아버지 성함은 이석봉 씨, 그리고 외할아버지는 조삼래 씨. 조삼래 씨는 그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을 하셨습니다. 저 경남 사천 쪽에. 엄마 아빠도 선생님인가? 그거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부산 버니엘여고를 나왔습니다. 버니엘 고등학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게 학교 명이 바뀌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버니엘여고를 알고 있습니다. 그 초록색 교복, 빨간 넥타이. 그리고 이지영이는 울산대학교로 진학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당시에 내가 어디 알아보니까 82구역 9154 연산동 집 전화가 그랬는 거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전화를 하니까 울산대학교를 진학을 했다 하더라고요. 못 찾고 말았는데, 저는 평생 잊지 못하고 늘 가슴속에 있습니다. 그세 자매가. 왜 그러냐면, 혹시 이지영, 이지은, 이정섭, 이강현, 그 부산 동네, 연산동에 지금도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 살았던, 80년대. 혹시 알고 계신 분, 뭐, 친인척이라도 혹시 알수 있잖아요. 댓글로 연락처라도 알려주시면 제가 어디든지 제가 달려가겠습니다. 미국도 갈수 있어요. 유럽도 갈수 있고. 꼭좀 부탁드리고. 왜 이분들을 제가 찾으려고 하느냐 하면, 저는 제가 살면서 중학교 시절, 초등학교 시절, 중학교 시절이 가장 불우했습니다. 불행했어요. 특히 중학생 시절이 가장 불행했어요. 빡빡머리에 그 20리가 넘는 그 비포장도로 도로에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그것도 동생을 뒤에 태우고 비포장도로 20리 길을 그 한번 가보세요. 트럭 지나가면 자갈도 튀고 먼지는 또 얼마나 나나. 겨울에는 또 엄청 춥지. 그렇게 학교 갔다 오면 또 농사를 짓기 때문에 농사일도 해야 되고, 또 아버지는 또 무섭고 하니까 매일 야단만 치니까 뭐 이리저리 피해만 다니고, 집에 있는 것 자체도 그냥 싫고, 학교 가면은 수학이 안 되니까 공부도 잘안 되고, 수학의 기초가 없으니까. 학교 가는 것도 재미없고, 집에 와도 불행하고, 또 토일 되면 또 일해야 되고, 정말 괴로웠어요, 중학교 시절이. 그래서 고등학교는 꼭 밖으로 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제가 다짐을 했죠. 근데 그렇게 힘든, 불행하고 힘든 시기에 제 희망이 있었거든요. 중학교 뭐 2학년쯤 됐을 겁니다. 빨간 버스가 하루에 뭐두번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어느 날 버스에서 누가 내렸어요. 이쁘장한 소녀가 내렸는데, 그 당시에 초등학생이네요, 걔네들은. 초등학생들. 초등학교 뭐 1학년, 3학년, 뭐 5학년, 6학년, 뭐 하여튼 그 정도 될것 같아요. 이강현이는 어려서 뭐 기어 다닐 정도고, 걔는 별 기억이 없고, 그세 자매가 이제 가장 기억이 나는데, 방학 때만 되면 걔네들이 왔어요.
자기 할아버지가 그 교장선생님이니까 사택에, 교장선생님이니까 외할아버지 그 사택에 놀러 와가지고 한달 내내 놀다가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주위에 집이 별로 없었고 우리 집밖에 없었거든요. 마을은 조금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친구가 없으니까 이제 우리 집에 놀러 오고 제 여동생이 있거든요. 여동생하고 이제 친하게 된 거죠. 저는 이제 학교에서 놀고 있으면 저도 학교에 그 놀러 자주 가니까 그 가면 그 이제 놀고 있으니까 서로 이제 알게 됐죠. 그래서 이 지영이라는 애하고 이제 많은 이야기도 하고, 그 교실에 들어가서 이제 가장 인상적인 게 교실에서 그 풍금이 있었는데 그 풍금으로 엘리제를 위하여 그 음악을 연주를 했어요. 아, 아주 잘하더라고요. 근데 그 음악이 안 그래도 그 음악을 좋아하고 있었는데 그걸 쳐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중학교 때 음악 선생님이 쳐준 그 엘리제를 듣고 그게 첫 번째 엘리제, 두 번째 엘리제죠, 그게. 지영이가 쳐준 게. 세 번째, 네 번째 엘리제, 대신 네 번째 엘리제는 우리 이제 큰딸이 쳐준 적이 있고. 아, 세 번째 엘리제는 아프리카 TV의 그 베니 피아노 그분한테 신청해가지고 한번 엘리제를 위하여 연주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인연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풍금 엘리제를 위하여 그것도 연주해주고 칠판에 막 낙서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 이름이 이지영이인데 지자가 가지 지자다 한자로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그 이야기가 너무 길어지면 안 되는데 이강현이는 이름이 왜 이강현이냐 애가 좀 약해서 강하게 크라고 강현이라고 지었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강현 이름이 좋아서 제가 지금 유튜브에 보면 예명이 이강현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명을 이강현으로 쓰고 있어요. 이름이 좋아서. 저도 좀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좀 강하고 싶어서 이강현으로 쓰고 있고. 방학만 되면 와서 거기서 놀다 가고, 한달 동안 있다 가고, 또, 계약을 하면 부산으로 가고, 또 겨울 방학이 되면 또 오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계속 그렇게 했죠. 이제 편지도 주고받기도 했고, 지영이하고는. 그러다가, 뭐 좋아하고 그런 것보다도 그냥 오빠죠, 오빠. 오빠하고 나는 이제 세명다 그냥 뭐 가족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집에도 자주 오고 이래 했으니까 그런 관계였어요. 동생들이었어요. 이뻐하는 동생들이었는데 어느 날 고등학교 때 제가 부산을 한번 찾아갔죠. 아, 누나한테 갔는데. 전화 82국의 914 연산동에 그 전화를 하니까 지은인지 둘째인가 하여튼 누가 받았어요. 근데 동네 어디 터미널 앞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이게 서로 장소가 엇갈려가지고 그 친구는 다른 데 가서 동네 터미널이 두 군데더라고요. 진짜 맹륜동에 터미널이 있고 여기 뭐 다른 데또좀 타는 데가 정차장이 있고 우리는 정차장에 있었는데 맹륜동 터미널에서 찾으니까 뭐 있을 리가 없지. 결국 못 만나고 그 뒤에 방학 때 왔을 때 한참 찾았다고 그못 만난 게참 아쉽기도 하고 이제 고 편지도 주고받으면서 고3 때 사진도 제가 갖고 있었거든요. 제가 참 후회하는 일이 있는데 고3 때 제가 공부할 거라고 그 애들 생각이 나니까 편지하고 사진을 하숙집 뒷산에 가가지고 과감하게 불태웠어요. 생각 안 하고 그냥 이제 공부만 집중하겠다. 그게 두고두고 후회가 되는 거죠. 그걸 왜 태웠는지. 그거 그냥 어디 잘 봉해서 시골에 갖다 놨으면 될 텐데. 뭐 사진은 없지만 얼굴은 지금도 또렷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 평생 숙원인 버킷리스트. 부산의 이지영, 이지은, 이정섭, 이강현이를 혹시 아시는 분이나 친척분들이나
당사자가 이 영상을 보게 되면 꼭 연락 좀 주세요. 제가 어디든지 달려가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